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상향 머리, upper right angle 해요.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김찬영 ETF 팀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팀장님은 네. 아, 지난번에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만 아, 네. 항상 이렇게 단정하시고. 네. 아니 그 사실 뭐 이렇게 외모 얘기를 제가 뭐 막 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헤어 라인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내추럴한 겁니까? 아 저번에 좀 많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 잠깐 바보샵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니 바보샵은 다니시는데 아, 그 헤어 라인 이마 라인 있잖아요. 아 이마 라인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매끄러워요.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너무 인위적이야. 네 이게 좀 이게 점집에 한번 갔다가 네. 이 점쟁이 하시는 분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아, 일이 잘 풀린다. 네네네. 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몸 전체에 이렇게 털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군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아, 좀 불편할 정도로. 네, 수염도 많이 나가지고 네. 저번에 수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때 한번 수염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네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자라나는 털처럼 네. 우리의 자산도 좀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찬영 팀장님과 네. 함께 얘기할 게 네. ETF입니다. 우리 아, 또 예, ETF 전문가시고 네, 네, 네. ETF 중에도 이제 뭐 레버리지 그다음에 인버스 네.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아직은 안 들어가긴 했는데 네. 레버리지 ETF 혹은 뭐 인버스 ETF 이 정확하게 일단 개념부터 뭐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네. 한번 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난달에 이제 한국거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네. 보통 이제 하루에 요즘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7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네, 7조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ETF 거래 대금이 한 2조 5천 정도 됩니다. 아, 전체 거래 금액이 7조인데 7조 그중에 5천. 2조 네. 5천.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에 3분의 1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ETF 안에서 거래되는 것들 중에 네. 말씀하신 지금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량이 네. 또 3분의 2입니다. 아, 3분의 1 중에 3분의 2. 네. 그럼 얼마죠? 6? 9분의 아, 더할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9분의? 9분의 2입니다. 9분의 2. 전체 그러니까, 금액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9분이 계시면 네. 9분 중에 3분은 ETF 거래하시는 거고 네. 그 3분 중에 2분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거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네. 숫자의 그 이미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 비중이 높습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네. 거의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관들보다는 개인 분들의 거래들이 좀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많이 거래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ETF 쪽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네. 조금 이 그 레버리지 인버스를 잘 알고 투자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 잘 좀 정확히 이제 사실과 다른 것들을 좀 네네네. 어디서 인터넷 같은 데서 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레버리지 그리고 네. 인버스 ETF는 뭐냐면요. 네. 그냥 지수에 지수가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로 네.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네.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에 베팅해서 네. 맞으면 먹고 네. 틀리면 잃는. 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유, 정확한 이해이시고요. 이게 그 아, 말씀하신 그래요? 대로 참 칭찬에 이렇게 참 아니 완벽하게 정확한 아, 팩트를 전달해 주셨어요. 아, 뭐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전혀 정확할 수가 없고 아, 그 기분 좋아. 레버리지 인버스는 네. 이게 영어로서 좀 그렇지만 레버리지는 이제 그냥 두 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두 배 ETF여서 아, 레버리지는 기본이 두 배. 네, 두 배.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세 배도 있고 네 배도 있고 1.5배도 있고 2.5배도 있고 당연히 많은데 네. ETF 같은 경우는 뭐 1.5배, 2.5배, 3.5배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지는 거는 아직 상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예, 아직 허가가 안 돼서 네. 그냥 정배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것만 허락이 되는데 네.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두 배만 지금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세 배나 네 배 상품은 아. 없어서 그 보통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그냥 네. 두 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 코스피 지수가 네. 코스피 200이 네. 200 뭐 ETF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코스피 200이 2%가 올랐어요. 네. 하루에. 네. 그러면 제가 레버리지 두 배짜리 네. ETF를 샀습니다. 네네네. 2% 올랐으면 4%를 내가 먹는 거니까. 아, 4%를 먹는 거죠. 그러면 전국 네. 어, 전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네. 한 100만 명 중에 아무래도 네. 오늘은 누가 봐도 오를 장이에요. 네. 그러면 한 100명 중에 9명이 아니 네. 100명 중에 90명이 네. 레버리지로 다 가요. 갑니다. 그러면 4%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다 줍니다. 그 돈 어디서 나는 건 돈이에요? 그 레버리지 ETF는 갑자기 제가 마법을 부려서 4%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두 배, 그러니까 4%를 기대하시고 투자하신 분들 돈을 받아서 네. 이제 주식, 이제 실제 주식,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을 다 사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선물 투자를 좀 병행하기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운용을 잘 드라마틱하게 해서 이제 두 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을 섞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네. 좀 말씀이 좀 어렵고 네. 이제 주신 돈을 바탕으로 수익이 두 배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네. 오, 좀 그래. 어렵나요? 그럼 사람들이 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일단 내야 거기서도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 두 배가 정확 두 배가 날 수밖에 없게 운용 구조를 짜놓는 겁니다. 네. 네. 운영 구조를 어떻게 짜놓으면 그렇게 두 배? 아, 그 설명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 뭐 저희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제 그걸 굳이 한국말로 하면 상태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신 돈을 바탕으로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코스피 200에는 200개 주식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200개 주식을 사놓고요. 네. 200개 주식만 사면 200개 주식이 2%만 오르면 2%만 오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네. 저희가 그 주식을 바탕으로 돈을 약간 그 대출을 받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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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좀 계속 어려운 걸로 방향으로 가서 레버리지 좀 바깥에 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가 그 집 살 때 네.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가끔 대출, 쓰는데 대출 받는다?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가 될 때 10억을 다 가지고 가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보통 없죠. 네, 네. 5억을 가지고 본인 돈하고 네. 5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아. 5억을 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네, 아, 5억을 대출을 받아서 네, 이렇게 하는 아, 그러면 4%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 5억을 다 대출받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그 5억 중에 5억을 다 채워서 이제 아파트 사는 것과 좀 달라가지고 네. 저희가 선물 투자는 증거금만 내면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5억까지는 아니고 한 아.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서 마치 5억을 투자하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네. 아,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그래서 레버리지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가 오르면 좋은데 네. 다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2%가. 네네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4%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4%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방향성을 잘못 예측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두 배로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원래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을 어떻게 임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네. 약간 이게 좀 그 오늘 방송 좀 경고 문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고 문구? 네. 어떤 거죠? 제가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네. 방송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예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를 안 해보셨거나 혹은 나는 선물 투자도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네. 뭐 해외 주식이나 이렇게 복잡한 걸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알게 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2% 수익이 기대될 때 코스피 200 4%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네네네. 하면 쉽겠다라고 들어가시는데 네. 아까 정프로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네. 이게 반대로 돼서 손실이 네. 더 크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 문구를 네. 이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조금 방송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단디 먹고 보시던지 아니면 네, 네. 좀 그런 경고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채팅창에 보니까 네. 뭐 하루 50%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일단 뭐 저희 이제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중에서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ETF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코스피 200이 하루에 뭐 25% 이렇게 빠질 수는 없으니까 모든 주식이 네. 모든 주식이 25%가 빠지면 네.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50%씩 하락하는 ETF를 만나시기에는 어렵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뭐 몇몇 저 질문들 좀 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그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괴리율이 있습니다. 괴리율이 뭡니까? 아, 괴리율은 네. 아, 네.
그 괴리유는 뭔가 느낌이 그 차이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차이. 예. 그렇죠. 뭔가 괴리가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내 외모와 예. 다른 사람이 보는 제 외모에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이런 괴리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건데 네. ETF에서도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ETF는 사실 그 이 펀드와 주식의 중간 성격의 상품이거든요. 펀드와 주식의 중간 성격. 예예예. 예, 예. 어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ET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F가 마지막에 펀드입니다. ET는 뭡니까? ET는 이제 상장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exchange traded라는 뜻인데 아. 상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주식은 다 상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 있고 펀드가 있는데 펀드 중에 상장시켜 놓네 그 가운데 있는 성격을 ETF라고 하는데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장중에 계속 바뀌는 삼성전자 가격처럼 ETF도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네네. 막 변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 5만 5천 100원 계속 변하는 것처럼 주식처럼 예, ETF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요. 네. 그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ETF 가격이 있는데 네. 이 가격하고 ETF 가치하고 요 차이가 괴리율입니다. 자, ETF 가치는 아직 네. 설명 안 드렸어요. 근데 네. 가격과 가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 네. 그러니까 제가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어려워지시면 이게 또 채널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 걱정은 제가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저는 그 한 연봉을 한 5억 10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가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 또 괴리율 나오네. 예, 회사에서는 네. 그렇게 연봉을 안 주시더라고요. 6천도 아깝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6천도 아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의 가치는 뭐 5억인데 네. 네, 실제로 저의 가격은 회사에서 매기는 저의 가격은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TF도. 네, 네. 그러니까 막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저의 몸값 연봉처럼 네, 네, 네. 그 가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근데 아니, 가격이 떨어져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가치는 위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네. ETF의 가치는 사실 그 제가 ETF를 두 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실제 주식과 그리고 약간 돈을 빌려서 선물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주식과 선물의 가치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치를 계산할 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ETF 안에 들어 있는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도 있고 네. 선물들도 있는데 그걸 다 계산을 보면 네. 한 주당 이 ETF의 가치라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항상 그 저희가 그 주식을 거래하는 매매창에 항상 떠 있습니다. 아. 네. 가치가 예. 네. 그래서 무슨 특정 ETF의 네. 지금 가치가 네. 만 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 그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가치보다 더. 예, 가치는 만 원인데 예.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격이 만 100원이 되거나 아니면 가치는 계속 만 원인데 순간적으로 가격이 9,900원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네. 곧 다시 그 가치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예, 가격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아. 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막 거래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네. 막 사시겠죠? 어. 제가 진짜 5억짜리 가치면 네네. 6천만 원에 지금 연봉을 받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막 데려가려고 하겠죠? 네. 내가 8천만 원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하겠죠? 내가 미용실도 맨날 데려갈 수 있죠. 네. 이발소 데려가.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제가 올라가겠죠. 네. 제가 만약에 5억짜리라면. 네. 네. 근데 제가 계속 6천만 원을 받고 회사를 지금 다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가치가 6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치에 수렴하는구나. 맞게 네, 수렴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실시간으로 계속 그 상황이 변동하는데 그러면 괴리가 지금 마이너스로 났네 플러스로 났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보다 높으면 괴리가 좀 플러스로 났네 마이너스로 났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괴리가 막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가치보다 네. 사람들이 네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요. 네네.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재밌네요. 이게 재밌으세요? 와, 아, 저 이쪽이 맞나 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에 네. 굉장히 장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네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할 때는 사실 방향만 잘 잡으면 내가 네. 종목을 구체적으로 잘 잡지 못하더라도 네. 지수 움직이는 것만 잘 맞추면 네. ETF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맞아요. 네. 구체적인 종목 얼마 갈 건 이런 모르지만 네. 오늘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거의 맞춘단 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ETF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맞는 네.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시절에는 네.
뭐 저 같은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안 네. 하는 게 맞는 건지 네네네. 그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번 주가 저도 이 일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와 이렇게 드라마틱한 세상이 있나. 하루는 미국 주식시장이 4%가 오르고 하루는 4%가 빠지고 네. 네, 정말 대단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점점 더 방향성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왔다 갔다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네, 너무 네, 많이 하니까요. 그렇겠죠. 사실 제가 그 이제 증권업계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전투에는 패배할지언정 전쟁엔 승리해야 한다 이런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일매일 전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또 내일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네. 이런 전투를 매일매일 하고 계신데 사실 투자를 뭐 하루하고 한 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오늘 내일 할 게 아니라 1년을 네. 하셔야 되고 10년을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까 제가 3년 뒤에 5년 뒤에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30% 많게 50% 많게 어떻게 내 자산을 가져갈 건가 네. 이런 좀 이게 좀 먼 안목에서 예, 요즘 유행했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좀 뭐 대국적으로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투자를 좀 대국적으로 네, 하시죠.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큰 솔루션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네. 저의 미션 특명은 변동성을 줄이자 이겁니다. 변동성을 줄이자? 네. 변동성을 줄이자. 변동성 먹는 게 ETF 아닙니까? 아. 그 레버리지 인버스의 레버리지 인버스가 이제 변동성을 임의로 투자자가 늘려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두 배 뭐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내가 5억 갖고 아파트를 사면 이제 조그만 아파트밖에 못 사는데 네. 10억으로 아파트를 사서 1억만 올라도 그렇죠. 그렇죠. 원래 10억짜리 먹는 20% 먹는 거니까 네. 두 배로 수익이 있는 건데 네. 사실 변동성을 늘리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주 하다 보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왜 틀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 아니 그 정프로님이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테슬라 주식을 사셨던지 뭐 아까 뭐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떤 ETF를 사셨던지 네. 하루는 50%가 오르고 하루는 50% 떨어지고 네. 막 이런 자산에 투자하셨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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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루는 50% 올랐다가 하루는 50% 내렸다가 네. 엄청 큰 변동성 아닙니까? 아, 꿀잼이죠. 네. 네. 그렇게 투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투자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50%가 오르면 1억 5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아, 꿀이다 꿀. 네. 다음날 1억 5천이었던 게 네. 5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7,500. 7,500이 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왔다 갔다가 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네. 차트를 한번 그려왔는데요. 네?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어떤 차트입니까? 네. 그 변동성이 5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네.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아까 제가 1억, 1억 5천, 7,500 했던 것처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네. 계속 자기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보이세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아, 50%.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의 큰 자산에 투자하는 건 네. 결국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투자의 현인들 중에는 네. 본인이 투자하는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1억 5천, 7,500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 시나리오를 그냥 계산을 제가 잘 못해서 써봤습니다. 처음에 지금 보시면. 네. 최초 1억 원이었는데 최초 1억 원이었죠. 예, 50% 빠졌다가 네. 50% 올랐다가 이걸 다섯 번만 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죠? 2,4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만신 차이가 됐군요. 만신 차이가 됐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최초 1억에서 플러스 50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처음에 먼저 떨어진 거를 네가 보여줘서 지금 2,400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하실까 봐 제가 다음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럼 50% 올라온 걸 먼저 해 볼게요. 네. 네. 자, 50% 오르면 보이시죠? 1억 5천으로 수익이 시작했는데 네. 아까 7,500 다시 1억 1,2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금액 똑같습니다. 2,400으로. 이거 신기하네. 중간에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뭐 약을 팔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게 실제로 이 계산을 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떨어질 때는 올라간 거에 큰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금액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제 계좌랑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아, 이거 내 네. 계좌 누가 털었나?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네. 이게 당연히 이게 인간의 본능상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너무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 자산에 투자하면 이런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이 없습니다. 아니 많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변동성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게 내 습관이다라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깔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신기하네 이거.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플러스 제가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떨어지지?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ETF로 투자를 하는데 네. 저도 정프로님처럼 이제 테슬라 주식을 좋아해서 테슬라 주식이 포함된 ETF 투자하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항상 하는 게 주식 자체가 워낙 이렇게 뭐 테슬라를 포함한 주식들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랑 뭐를 섞으면 변동성이 확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 나와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네.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아, 네. 금? 네, 그때 기억나시죠? 금. 네. 지금 제가 정확히 한 달 만에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주식장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네. 금은 한 달 동안 한 6, 7%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묵묵히 6, 7%로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네. 1670달러인가까지 올라간 걸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네.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6, 7% 정도 한 달 동안 상승을 했고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미국 국채도 지금 한 달 동안 그 미국 국채 만기가 10년짜리인 것들을 ETF로 투자하셨어도 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주식을 뭐 60%, 70% 들고 있지만 네. 저는 항상 원칙이 채권이나 금들을 30%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아. 저도 테슬라랑 할 때 하락을 맞았지만 네. 채권이나 금들은 묵묵히 플러스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완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손해가 들나요?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면 네.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네. 매일매일 전투에서 졌다고 그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 시각을 바꾸셔서 네. 내가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네. 아 근데 그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진짜 꿀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꿀잼이시니까 네. 그건 60, 70%로 이제 녹여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주식장이 막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그렇게 30%, 40%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변동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네. 약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건 네. 막 남들 올 때 난 충분히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살짝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제가 그냥 100%의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네. 훨씬 더 수익을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많이 냈겠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네네.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났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인간의 본능이 그 정프로님께서 1억을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네.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하고 네.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하고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양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굳이 비교한다면 네. 기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이제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네네네. 워낙 그 떨어지는 거에는 많이 단련이 좀 돼 있어요. 네. 자주 떨어졌기 때문에 네. 천만 원 뭐 10% 네. 빠진 건 뭐 그럴 수 있지. 네네네. 10%가 올랐어? 네. 이 기쁨이 훨씬 저는 이제 큰 경우겠죠. 네. 이건 진짜 상위 10% 투자자분들 예. 마인드입니까? 네, 마인드시죠. 그래서 10%네요. 네.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는 네.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네. 이게 손실을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실 수밖에 뭐 그건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천만 원을 사실상 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수의 분들은 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그 희열 기쁨보다는 네, 네. 천만 원을 잃었을 때 손실이 엄청나게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사실 뭐 저도 이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10%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로 팔지 않습니까? 저 같은 네네네. 사람들은. 네. 그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지금 빨리 10%라도 먹어야지 네.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또 마이너스 10% 되면 더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어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거를 제가
뭐 못 먹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네. 네. 맞아요. 손실에도 아마 더 민감한 건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1, 2%, 3% 떨어질 때는 어라, 어라 이렇게 하시다가 10%가 떨어지면 네.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시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시기 시작하세요. 아 거기서 이제 한 30% 더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네. 아 편안해지죠. 그냥 방식. 아 그럼요. 그때부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얘랑은. 헤어질 네.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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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을 줄여놓으시면 네. 저도 뭐 이제 변동성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만 변동성을 줄이고자 금이나 채권을 섞어 놓으면 네. 손실이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보다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더라도 하더라도 다른 게 좀 막아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패닉에서 야 이걸 손절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원래 샀을 때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샀기 때문에 네.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를 버텨주는 또 30, 40%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간증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한때는 네. 젊었을 때는 주식 투자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섞고 나니까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이 안 잃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주식은 어떻게 알로 하셨을 때는 네. 수익률이 괜찮으셨습니까? 아 저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 굉장히 그 동지의식도 생기고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시 레버리지 인버스가 주제다 보니까 네. 얘기 드리면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ETF가 이 사실상 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할 만한 그 상품은 사실상은 아닌데 네.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주의해서 투자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잘 줄여내고 네. 긍정적인 것만 탁 채워서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전에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궁금증 네.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아, 일단 뭐 하나부터 먼저 좀 여쭤보자면 네. 지금이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던 네. 그 레버리지 인버스 뭐 ETF를 들어가기에 괜찮은 시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닌가요? 언제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요즘 같은 시기가 더 좋거나 혹은 좀 더 안 좋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그 특히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변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 올랐다가 내렸다를 이렇게 뭐 무슨 널뛰기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나는 이제 주식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 버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반전이 되는 건가 하다 보면 또 방향성을 네.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ETF 투자하기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국면이요. 네. 아, 네. 근데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을 하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제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인버스 보일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일러라고. 인버스란 뜻이 영어로 거꾸로란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이 2% 수익이 나면 네. 얘는 마이너스 2%로 손실이 네. 나고요. 대신 코스피 200이 2% 손실이 나면 플러스 2%로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인버스 ETF의 그렇죠. 구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어떻게도 하실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굉장히 밝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믿고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 경제를 아직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이거 조금 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하고 싶지만 한국 주식 자체가 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제가 가진 돈이 1억이라고 하면 네. 5천만 원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요. 네. 5천만 원 인버스 ETF를 사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국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한국 코스피 주가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높기만 하면 구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왜 그렇죠?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자, 오늘 코스피는 2%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 예를 들어서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3% 수익이 났어요. 네. 네. 평균보다 삼성전자가 더 수익이 좋았다고요? 저는 한국 주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삼성전자였으니까요. 1억을 만약에 삼성 알 주식을 했으면 난 풀을 먹었죠. 300만 원 먹는 건데. 먹는 건데. 5천만 원 했으니까 150만 원밖에 못 먹고. 150만 원 못 먹고. 그다음에 인버스로 내가 갔으니까 네. 또 마이너스 100, 2%니까. 100만 원 또 손실이 났죠. 네. 네. 그러면
50만 원 수익인데? 50만 원 수익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주식이 삼성전자를 판 한국 주식이 다 이렇게 막 1900, 1800 이렇게 내려갈지도 모르고 네. 2100, 2200 다시 상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방향성을 내가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프로님 말씀대로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 프로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네, 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높죠.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면 또 2% 3% 빠질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계속 손실이 바로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차이만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예를 들면 아,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차이만 먹겠다. 네. 그러면 코스피가 3%가 빠져도 네. 삼성전자가 2%만 빠지면 1%를 먹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5천 5천씩 했는데 네. 인버스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내가 먹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로 마이너스 3%가 됐으면 플러스 네. 3%가 났고 네. 삼성전자는 2% 손실이 났으니까 1%만 먹는 거죠. 그렇죠. 그 1% 차이만 먹는 겁니다. 오. 이렇게 투자하시는 투자분들도 있어요. 아,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한국 주식 자체는 변동성이 큰데 네. 제가 그렇게 삼성전자 반, 인버스 반 이렇게 섞으면 변동성이 네. 확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되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사기 아니냐고. 제가 뭐 6천만 원을 받더라도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그러니까 네. 분명히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나? 네. 그러면 네. 변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주식이 빠지거나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느 날 급락을 해도 굉장히 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네.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내 자산을 프로텍트 그러니까 보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런 거 있겠네요. 삼성전자 네. 빠졌는데 지수는 올라가. 그렇게 되면 아 방향성이 반대인 경우에 네. 최악의 케이스 그럴 수 있죠.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반대로 있습니다.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다 좋은 건 아니죠. 삼성전자는 뭐 빠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주식은 오르고 이러면 같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손해 보는 거죠. 네. 아 됐다. 아, 네 그렇게 손해 볼 수도 있고. 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좀 사기친 것 같네. 아 그것도 아까 약간 갑자기 공교롭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런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익 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사과드려야죠. 아 근데 그럴 일은 네. 굉장히 적긴 하겠군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는 일은. 아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흔치 않아요. 네, 많이는 네. 많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네네.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참 재밌는. 네. 투자 방법이네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뭐 장난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변동성을 줄인다는 거죠. 변동성을 줄인다. 네.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워낙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랑 약간 주식을 반대로 하는 걸 섞어가지고 네. 약간 낮추는 거죠. 변동성. 그러면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따로 삼성전자 따로 그다음에 ETF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예, 요즘은 네. 그 섞어 놓은 것도 팔아요? 네, 섞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오르는 거에 그리고 코스피는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섞어놓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거는 없고요. 네. 개별 주식은 없고 그거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이제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을 투자했다가 요즘처럼 갑자기 주가 1900처럼 네. 철렁철렁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내 돈 1억을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 한국 주식 이러다 1800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음이 떨리면서 1900 그냥 손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ETF 투자하시면 한국 주식에도 일부 한반 정도 투자하고 네. 나머지 반은 미국채 10년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채 10년은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네. 글로벌 전 세계 주식들이 많이 떨어질 때 미국채 주식이 막 상승하거든요. 그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상쇄가.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네. 근데 이제 이 투자의 가장 안 좋은 상황이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를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이걸 투자해서 네. 매일매일 그 이익을 얻어서 계산되면 좋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이제 한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딱 봤는데 네. 지수도 그대로야. 네. 삼성전자도 뭐 한 1, 2% 올랐어. 네. 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네네. 그럼 결국 내가 먹는 돈은 5천만 원 중에 1%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변동성에서 생겼던 그 이익을 저한테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 네. 제가 오늘 사갖고 1년 후에 팔면 네. 오늘 사서 1년 후에 판 가격이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손해거나 이익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팔구사구를 뭐 예를 들면 누가 해주셔서 네네네. 그걸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다면 네. 참 좋겠다는 그냥 행복 회로 잠깐 돌려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건 없겠죠? 이게, 네 그런 건 없지만 근데 또 이게 중요한 맥락에서 뭘 짚어주신 게 그 네. 오늘 주제가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인케테오니까 제가 그 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매일 전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매일매일 전투에서 그 코스피 혹은 요즘은 그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뭐 금값을 두 배로 내는 금 레버리지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합니다. 뭐 심지어 요즘은 채권을 두 배로 수익을 내는 채권 레버리지도 있고요. 뭐 원유의 레버리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막 알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한국에는 없으니까 막 그 뭐 우리 물건들도 해외 직구하지 않습니까? 네. 막 미국 시장을 찾아가셔 갖고 미국에는 세 배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원유의 세 배. 네. 이런 레버리지를 미국에 가셔서 밤에 일어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부지런하시다. 네, 부지런하시는데 이런 모든 레버리지 상품들이 네. 매일매일 전투처럼 매일 금값에 매일 코스피 가격에 두 배 이렇게 네.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수익률의 두 배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수익을 딱 하면 예를 들면 코스피가 2000일 때 제가 레버리지를 투자했다가 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해서 결국 1년 있었는데 다시 2000으로 돌아왔어요. 네. 네.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두 배니까 두 배 수익을 냈다가 다시 두 배 손실을 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불길한 느낌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 레버리지 ETF는 다시 2000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본전이 돼야 될 텐데 네. 그 본전이 아니라 그 이 두 배를 따라가고 두 배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네. 그래프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네네네. 제가 얘기하게끔 유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진행을 네. 이렇게 잘못 얘기하시는데도 어떻게 똑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제가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가 욕먹었던 네. 케이스인데요. 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레버리지랑 인버스에 5천씩 투자합니다. 네. 해요. 아, 좋아요. 그래서 장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레버리지는 가격이 오를 거고 인버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때 인버스는 안 팔고 레버리지를 팔아요? 올랐을 때. 올랐을 네네. 때 레버리지 팔아요. 네. 그럼 이익이 좀 남았겠죠? 남았겠죠. 그중에 이익 남은 거의 반을 인버스를 삽니다. 아우. 인버스 가격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네네. 자,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러면 레버리지에는 약간 플러스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 아, 레버리지 일부만 파신 거예요? 레버리지에. 다 파신 거예요? 일단 다 팔아요. 다 팔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익금의 반을 또 나눴어요, 저는. 아, 나누셨어요? 네. 네. 그러면 레버리지에 약간 플러스, 그 다음에 인버스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어쨌든 조금 더, 희석이 더 들어갔죠. 네네네.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오른 날은 레버리지 팔고, 내린 네. 날은 인버스를 팔아요. 네. 자. 네. 이렇게 쭉쭉 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혹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 될 것 같은데? 안 돼? 제가 아까 상위 10% 투자자라고 했는데 제가 30%로 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역시 방향성 베팅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보시면 레버리지 다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파셨은 순간? 와, 올라갔을 때 팔았죠? 네. 그렇죠. 팔았죠? 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인버스를 더 사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다음날 마침 엄청 폭등을 해요. 아. 그럼 또 손실이 엄청 크게 나겠죠?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방향성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리면 그게 돈이겠습니까? 네. 좀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니,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또, 이렇게 또 동정을 구하시는 이런 멘트까지 또 전혀 아니고 아직 상위 30%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아,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 레버리지 ETF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그, 아니, 그 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떤 차트인가요? 하, 하나가 더, 예, 이겁니다. 이거. 아, 이겁니까? 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2000에 투자를 했는데 파란색에서는 지수예요, 지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그래서 다시 2000이 됐습니다. 근데 빨간색은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보시면 약간 추적추적 그 끝이 안 맞죠? 세모에, 마지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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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니, 다시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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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야 되는데, 네. 우리 처음에 그 학습하셨던 것처럼 네. 50% 올라갔다, 50% 갔다, 이게 추적추적 내려서 이제 이게 손실을 보는 것처럼 되게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까처럼 금액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 네. 요 전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0% 상승하고 다시 9.1% 하락해서 2000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네. 돌아오면 네. 저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네. 지수는 제자리에 왔는데 레버리지 ETF로는 9%나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지 말까요 그냥? 레버리지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네. 전투에 쓰는 상품입니다. 아... 전쟁에 쓰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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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내일 오를 게 확실하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신 거죠. 레버리지 ETF. 예,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네. 그냥 내가 5억밖에 없어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 자금을 1억만 가지고도 2억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해서 네, 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상품이죠. 근데 이거는 아주 단기간, 네. 네, 이 전투에만 맞는 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궁금증이 하나 또 네. 갑자기 생기는데요.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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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명히 오늘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들 보면 네. 시초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 얘가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이미 사람들 다 그 생각하고 이미 걔는 올라가 있어요 시작부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레버리지 ETF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레버리지 ETF는 네.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어제 종가에서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아 얼마나 오르갈 때 기대가 있잖아요. 네. 기대가 있는데 그 ETF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기대감으로 거래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의 그 실제 가격들을 다 모아놓은 가치가 있습니다. ETF 네네네. 가치. 네. 그 가치를 기반으로 매매가 막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아~ 이러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죠. 아, 잘 맞추는 사람은 괜찮겠네, 이거. 레버리지요? 네. 아니, 본인이 방향성을 정말 잘 맞춘다 그러면 네.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투자자분들은 네. 항상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오버컨피던스라고 하죠. 과잉 확신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뭐 복권 사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복권이 아. 되겠습니까? 사실. 복권이. 근데 왠지 제가 사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 아.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직전에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가시기 때문에 네. 이게 반반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내가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오르고 네네네네. 내리고. 반반인데 이게 또 하필 그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올라갈 때 기쁨은 그냥 작은 걸로 그냥 느끼시고 내려갈 땐 공포감에 또 네. 매도를 해버리시고 그래서 맞아요.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이거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방향성을 뭐 일주일 뭐 이런 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이걸 뭐 한 달, 두 달 아이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는데 10%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특히 1년 가지고 계시면 네. 뭐 지수나 가격이 돌아와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 레버리지 ETF 자체 성격으로 네. 레버리지 ETF 자체의 속성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전투할 때는 레버리지. 전투할 때는 레버리지. 그러면 인버스는 전쟁할 때입니까? 뭡니까? 인버스도 네. 이 파생 형식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전투할 때 맞는 거고 전쟁에 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말씀드린 대로 주식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전쟁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활용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투에 맞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레버리지 그리고 네. 인버스 ETF 여러분과 함께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혹시 좀 요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된다. 네. 빼놓은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이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아, 빨리 달려볼까요? 네. 그 보통 이제 투자를 그 잘하기 위해 약간 네. 조금 재미없는 변동성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투자를 잘하기 위한 또 조언 중에 제가 항상 자주 좋아하는 그 말 중이 네. 이제 본능에서 네. 네.
본인의 본능의 반대로 이제 투자 행위를 해라 이런 거가 있습니다. 본능의 반대로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네. 저도 늘 이제 그 살이 쪄서 늘 고민이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라면을 먹고 싶고 네. 라면 먹으면 눕고 싶고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꿀. 네. 본능을 따라서 계속 살다가는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 누워서 그 미스터 트롯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네. 이제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아. 체중이. 우리 날씬한 모델들도 라면을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괴롭죠.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뭔가 이제 핏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이 쾌락을 추구하고 네. 우리 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제가 뭐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잉 확신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손실을 굉장히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네. 저희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본능대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본능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 네, 맞아요. 네. 아니 이걸 뭘 1억을 투자해서 1% 올라봐자 100만 원인데 뭐라고 하고 이러시... 내가 1억 쓰냐? 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큰 걸 찾으시잖아요. 변동성이. 네. 그럼 이제 또 그런데 그 본능을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아. 그리고 만약에 꼭 하시고 싶으시다. 네. 나는 그런 큰 상품을 하시고 싶다 싶으면 네. 저처럼 요즘은 채권이나 금 이런 것도 다 ETF로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아. 주식처럼. 그런 것들을 섞어서. 채워놓으시는 겁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막 떨어질 때도 공포감도 훨씬 덜 느끼고 내가 아, 손절해야 되지 이런 욕구를 많이 줄이시는 거죠. 아, 주식의 재미도 좀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저의 결론은 네. 본능에서 벗어나죠. 본능에서 벗어나. 네. 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레버리지 네. 인버스 ETF. 네. 아. 요즘 혹시 괜찮은 상품 뭐 있습니까? 괜찮은 상품이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주식하고 뭐 미국 채권하고 자동으로 나눠져서 투자되는 ETF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상품들은 네. 굳이 내가 어떤 주식도 찾고 혹은 뭐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네. 변동성을 낮춰놓으면서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 있으실 것 그런 같습니다. 거 있고. 네네네. 아, 삼성 자산운용에서 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삼성 자산운용에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찾으실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상품보다 제가 네. 잊고 갈 뻔했습니다. 네. 제가 그 보통 이런 댓글을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데 네. 왁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왁스? 왁스 알려드려도 됩니까? 헤어 왁스요? 네, 왁스. 이거 엄청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이거 꼭 알려드리고 좋습니다. 어디 아, 왁스입니까? 제가 네. 절대 PPL이 아니고요. 네. 그 저는 아무 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머리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왁스가 이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들고 한번 궁금해하셔서. 어 이거 네. 수입제입니까? 아 이거 미국 제품 리우젤이라는 리우젤 네 리우젤 네 익스트림 홀드 맷 네네 포마드 보여주셔도 네 제가 원래는 네. 그 일본 제품을 항상 쓰다가 네. 그 얼마 전에 1년 전에 그 한일 그 무역 갈등 그것 그래서 최근에 요 왁스를 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 저 네. 돼지 그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앞에 멧돼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멧돼지 털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아 요거 뭐 CJ 올리브영 이런 데 가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회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네. 요 수수료는 참 얼마나 됩니까 ETF 같은 경우? ETF 수수료는 네. 뭐 매우 다양한데요. 네.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하게 투자한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ETF를 1년 동안 내내 투자를 해도 네. 보통 연에 드는 비용이 0.1%에서 아주 큰 거는 뭐 한 0.6%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0.3%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네, 평균적으로 0.3% 0.4% 요 사이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 얼마 붙습니까? 세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네. 아예 세금이 없고요. 없고요. 네, 없고요. 국내 주식 외에 무슨 뭐 금, 네. 해외 채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익을 보신 금액의 15.4% 정도 수익. 아. 네.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제가 1억인데 이게 네. 섞여 있는 걸 샀어요. 네. 그리고 한 40% 정도가 예를 들면 그 해외 뭐 어쩌고저쩌고 사는 건데 네. 거기서 그럼 제 40% 중에 뭐 이익이 한 10%가 났으면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한 100만 원 났으면 네. 그 100만 원에 대해서 15.4%에 아니면 전체 통으로 해서
네, 15.4%. 아, 한국 주식하고 그 섞여 네, 있으면 네. 한국 주식이 올라간 거는 이제 아, 다 예. 발라내고요. 발라내고 어, 지워버리고 아. 네, 거기서 번 돈만 해서 15.4%가 계산이 됩니다. 아, 네. 만약에 혹시 한국 주식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섞었잖아요, 제가. 섞었죠. 섞어서 한국 주식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해외 그게 좀 올랐어요. 아, 그 좀 깎아주냐? 예. 네. 안 깎아줍니다. 아, 그럼 안 깎아줍니까? 네, 아주 디테일하게 또 궁금하실 만한 게 있어서 아, 예. 네, 또 여쭤봤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질문. 예. 네. 리우젤. 오늘 핵심은 리우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한 10번 고민하다가 아, 가격 알려주셔야지, 가격. 가격이. 예. 제가 이게 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되게 네.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예, 예. 근데 또 뭐. 사셨던 네. 가격은 대략? 한 2만 원 합니까? 2만 원 정도, 네.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팀장님 네. 정도 머리 하려면 이거 몇 번 쓴, 한 6개월 쓴 거예요? 이거 6개월까지는 저는 못 쓰고요. 네. 제가 워낙 그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저는 진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아, 그래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 저 집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샤워하실 때. 네. 아, 요거 세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끈끈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냥 아. 물 하면 싹 지워집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걸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네, 죄송. 네. 네.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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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에 또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증시 어렵다는 분들 많습니까?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많아요. 네. 네. 사실 그 특히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그 최근에 손실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잘 견뎌내시고 네. 또 이런 것들 교훈을 삼으셔가지고 또 오늘 방송 같은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잘 변동성을 줄이셔서 좀 이겨 나가시면 또 주식이 또 계속 빠지기만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저녁 퇴근길. 페이지 2는요. ETF에 관한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많은 것들을 또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레버리지 인버스 ETF 사용설명서 저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분은요.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팀이죠. 네. 네, 팀장님이신 김한... 뭐 왜 바뀌었죠? 김찬영. 김찬영 팀장님. 이 작가의 문제입니다. 네, 김찬영 팀장님과 함께 네. 했습니다. 팀장님.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네 다음 달에. 이거 따로 이제 왁스만 바르면 되고 스프레이 안 뿌려도 된다는 거 아, 스프레이 안 뿌립니다. 아, 굉장히 네, 하드입니다. 예. 네.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